제자강성교회 소년부 친구들 한 주 잘 지냈나요? 오늘 은혜를 함께 나눌 다 빛나는 말씀 묵상의 주제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서를 통해서 포로된 나라의 백성이었으면서도 굽힘없는 신앙을 당당하게 보여주었던 다니엘과 새 친구들의 믿음을 본받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되길 바래요. 그럼 우리 친구들 말씀 듣기 전에 지금 성경책과 필기 도구를 가지고 모여주세요. 같이 성경을 찾아볼까요? 다니엘서 1장 구약 성경 1231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더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 속에선 유다의 왕 여호야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등장해요. 시작해볼까요? 유다의 왕 여호야김이 왕이 된 지 3년째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여호야김 왕을 공격해 전쟁에서 이겼어요. 느부갓네살 왕은 포로로 잡혀온 유다 사람 중에서 잘생기고 똑똑한 소년들을 데리고 와서 왕을 섬길 수 있도록 3년 동안 교육을 시켰어요. 옛날 조선을 일본이 지배했을 때 한글 대신 일본어를 가르치고 이름도 일본어로 바꿨던 것처럼 다니엘이라는 유대식 이름에서 바벨론식 이름으로 바꿨어요. 이 내용은 다니엘서 1장 7절을 참고하세요.
소년들에게 가르쳤던 바벨론의 학문은 별들을 보며 사람의 운명이나 점괘를 점치는 천문학과 점성술이었고, 소년들에게 제공되는 음식은 왕이 먹는 제일 맛있는 음식이었지만 우상들에게 바쳐졌던 음식이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네 명의 소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믿음을 지켰어요. 우상의 제물로 바쳐진 음식을 먹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 믿음의 결단을 했어요. 그래서 관리자였던 궁중 대신에게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게 도와줄 것을 부탁했지만, 왕의 명령을 거역하여 목숨을 잃을까 두려웠던 궁중 대신은 거절했어요.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다니엘은 감시관을 찾아가 한 번 더 부탁했어요. 하나님은 이 네 소년의 믿음을 기쁘게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왕의 음식을 먹은 소년들보다 얼굴이 더 아름답고 윤택하도록 해주셨어요. 또 하나님은 네 소년에게 지혜와 지식을 더하셔서 다른 소년들보다 우수하게 하셨고, 뿐만 아니라 바벨론에서 지혜 있다고 불리는 마술사와 점성술사보다도 10배나 뛰어난 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처럼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던 나이 어린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에게 왕이 주는 음식을 거절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결단이 아니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길이 열린 것을 오늘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을 통해 알 수 있었어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세상이 말해요. 믿음을 포기하라고, 조금 타협하라고, 여기서 NO! 라고 외칠 때 혼자 왕따가 될 것 같고 실패할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믿음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믿음의 길을 열어주세요. 앞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더 어려운 시대에 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대단한 것이 많다고 말하는 세상에서 살게 될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을 기억해 두어야 해요. 우리가 세상 앞에서 NO! 라고 당당하게 외치고 하나님 앞에서 YES! 인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거대해 보이는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또 그 어려움을 함께 이겨낸 이 네 명의 친구들처럼 우리 소년부 친구들 모두가 두려워하지 않고 같은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과 세상을 이길 힘을 허락해 주실 거예요. 우리 친구들 잘 들었나요? 남은 한 주도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친구들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성전에서 함께 예배드리지 않은 이 기간에서도 가정예배에서 온전히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게 해주시고, 그 기도가 나를 위한 것에서 이제는 점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으로 확장되고 바뀌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변화받게 해주세요.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저번 주 부활절을 기억하며 어떻게 지내는지 보내준 사연 소개하겠습니다. 임예슬 친구의 사연입니다. 흠흠, 요즘 미디어 금식을 하려고 노력 중인데 잘 안 되네요. 유유유. 응원해주세요. 하트하트. 앗, 그리고 급하게 적느라 띄어쓰기 잘 못하는 거 이해해주세요. 유. 부르르 쑥쑥. 성경책도 예배도 꾸준히 읽고 들려고 문영교회를 찾아다니고 있어요.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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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 빨리 소년부로 컴백 하고 싶어요.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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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 쌤들 모두 건강하세요. 하트 하트 하트. 만나기 전까지 찡긋 씨 뽀뽀 임예슬. 네, 예슬 학생 너무 기특하고 귀해요. 너무 예쁘고 다른 친구들도 이렇게 예슬이처럼 다음 주부터 사연 또 보내주시길 바래요. 네, 마지막으로 빼놓을 수 없는 댓글 참여 이벤트 문제 나갑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된 유다 사람들의 이름을 바꿨다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름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성경을 찾아 댓글에 남겨주세요. 토요일 방송 때와 마찬가지로 정답인 친구들의 한해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은 소년부 친구들 한 주 잘 마무리하세요. 안녕!